저는 조선 최고의 대방, 네, 초선 역을 맡았습니다. 네. 시간이 나름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또 영화에서 그 다시 한복을 입는 게 저로서도 되게 반갑고 좀 설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독님과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 영화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을 것 같고요. 또 감독님 영화를 제가 이전에 많이 좋아했고 인상 깊게 봤었던 또 관객이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연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,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. 지금 본인이 뭘 표를 받으셨는데 본인의 선택은 본인 저는... 하셔도 돼요. 네. 아무래도 한복이 더울 때도 그렇고 추울 때도 그렇고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요. 그 우리나라 아주 우리나라의 그런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색으로 이번에 영화에서 준비해 주셨었어요. 저도 굉장히 입으면서 색다르고 행복했고요. 그리고 제가 또 한복 자체를 워낙 좋아하고 어떨 때는 또 한복을 이제 이렇게 촬영할 때 가끔 입는데 한복이 되려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냥 네, 저도 한복 입으면 마음이 편안한 건 사실입니다.